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도 좋은 문장 쓰기 같이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 문장이에요. 자신을 원하라. 그러면 너 자신이 될 것이다.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책에 나온 문장이고요.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.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장 써봤습니다. 두 번째 문장이에요.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너그럽게 사랑하라. 그리고 더 깊이 감사하라. 이 문장도 마흔에 읽는 니체의 책에 나온 문장입니다. 이렇게 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중심이 되는 단어들은 좀 크고 두껍게, 나머지들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작고 연하게 써서 한눈에 딱 읽힐 수 있게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반복 연습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.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만날게요.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.